힙합 루키 래퍼 김하오. 화는 최대한 오는 대로 그냥 보내려고 하는데 사랑이랑 행복은 자기한테 먼저 충분히 준 다음에 그게 흘러야지 남한테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. 오호. 사장님은 매일 100개에서 300개씩 깨떡을 보내고 있는데요. 업무에 밤에 되는 거는 본인들의 사정이고 아니 피드백은 줘야죠. 피드백을 안 주면 이제 지치는 거예요. 제가 직원도 아닌데 내가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. 지인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.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. 그거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니까 엄마가 미안해.